언론사 초청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후보자 토론회가 제주 MBC에서 열립니다. 70여 년전 제주 4.3 당시 희생됐지만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무명신위 위패 조형물이 세워집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MBC가 제주일보와 제주 CBS, 제주의 소리와 함께 주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내일 밤 11시 30분부터 방송됩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김승우,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출연해 제주 현안 해법과 정책 공약을 놓고 90분 동안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회는 제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방송됩니다. 4.3 희생자 무명신위 위패 조형물 제막식이 내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립니다.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신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도는 위패 조형물을 설치해 도민의 넋을 위로하고 명복을 빌기로 했습니다. 무명신위 위패 조형물은 4.3 평화공원 위패 봉안실에 설치돼 미신고 희생자 추모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비자림동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삼나무 벌목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에서 송당 구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도로 구간에 편입되는 삼나무 400여 그루에 대한 벌목 작업을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녹색당은 비자림농 환경 저감 대책에 따르면 베어낼 나무가 2000 그루 이하여야 하는데 이미 3000 그루를 베어냈는데도 추가로 400여 그루를 베어내려 한다며 나무 벌목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시가 선거구의 전략공천을 받은 고강철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내일 제주도의회에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고 전 보좌관은 국민의힘 제주시갑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배경과 최우선 공약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홈 개막전을 맞아 대전을 불러들여 3-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9천 명이 넘는 팬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창한 날씨 속 제주에서도 K리그가 본격적인 2024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을 홈으로 불러들인 제주 유나이티드는 전반 외국인 선수 유리 조나탄의 두 번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 후반 교체 투입된 진성욱이 6분 만에 역습을 통해 그림 같은 골로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3-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 막판 대전에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끝까지 격차를 유지한 제주 유나이티드는 홈 개막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홈 개막전에는 모두 9천여 명의 팬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처음 와봤는데 너무 최고로 재밌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뒤에서부터 빌드가 너무 잘 올라가가지고 또 후반에 추가로 투입된 진석 선수가 굉장히 시원한 골 만들어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즐겁게 축구보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4승 6무 6패로 패배가 더 많았던 상황. 특히 제주가 홈 개막전을 이긴 건 이번이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저희들이 아이가 홈 경기는 아이가 어떻게든지 이겨서 홈팬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 홈에서만큼은 우리가 지지하는 팀으로 나가겠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취임 후 두 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고 제주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1승 1무로 무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홈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는 30일 포항을 불러들여 이번 시즌 두 번째 홈 경기를 갖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슈퍼태풍의 발생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태풍의 발생 과정에서의 북적도 해류의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이만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괌을 초토화시키고 6명의 사망자를 낸 슈퍼태풍 마와르입니다. 태풍 마와르는 최저기압 9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82m라는 기록을 남기며 사흘 동안이나 최고 등급인 5등급 태풍의 위력을 유지했고 16일 동안 북서태평양에서 위세를 떨쳤습니다. 화면상의 별 모양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태풍 발생에 관여하는 수온과 염분 등을 관측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해상에 설치한 수중 승강 로봇들입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 장치들을 활용해 태풍 마와르가 슈퍼태풍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위 8도에서 17도 사이에서 흐르는 북적도 해류의 높은 해양 열 용량과 적도 수렴대에서 발생한 저염수로 인한 강한 밀도차가 슈퍼태풍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위 15도에서 25도 사이에 분포하는 북서태평양의 난수성 소용돌이가 슈퍼태풍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었습니다. 태풍에 의한 바다 표면 냉각이 1도씨 이내로 억제될 경우 슈퍼태풍의 강도가 유지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바닷물의 그 밀도가 윗물은 가벼워지고 아랫물은 무거워져가지고 물이 태풍이 지나가도록 섞이기 힘들어가지고 따뜻한 위에 따뜻한 그 물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이쪽 해역에서 슈퍼태풍이 극강화가 되고 아주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였다는 게 처음으로 그 제시를 했다는 게 큰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북적도 해류가 슈퍼태풍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커니즘을 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구팀은 또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북적도 해류 해역의 해양 열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계속 감시, 모니터링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했고 더군다나 우리가 자료를 해석을 해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 해양에서 그 북적도 해류역에서 열 양이 한 30% 내지 40%가 증가를 했어요. 이번 연구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미국해양대기청,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등 세계적인 태풍 연구기관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를 국제적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이름 그대로 비단 같은 외양을 갖고 있는 천연기념물 496호 비단벌레. 알에서부터 성충으로 우화할 때까지 인공 배양하고 사육기간을 단축시키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1급 멸종 위기종인 비단벌레의 서식지도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나무에 뚫린 작다란 구멍에서 애를 쓰며 탈피하려는 몸짓이 이어집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녹빛의 반짝이는 등딱지와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홍빛 줄무늬가 조화롭습니다. 천연기념물 496호 1급 멸종위기종 곤충인 비단벌레가 우화를 마쳤습니다. 영월군 곤충박물관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단벌레 인공사육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연구인데 알에서부터 성충이 될 때까지 무려 5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나무 안에서만 자라다가 성충이 될 때야 세상 밖에 나오는 비단벌레 특성상 한 달에 한 번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비단벌레가 충격에 약하고 예민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는 있어요. 그러나 뭐 누구도 그걸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처음부터 전 과정을. 이제 다음 단계는 대량 사육입니다. 비단벌레 유충은 영양가가 별로 없는 고사목의 나무 속살을 먹고 살다 보니 생육이 매우 느린데 연구소에서 개발한 사료로 생육 기간을 1년 2개월까지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온도와 습도 등 최적의 사육 환경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서식지가 굉장히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현 서식지에다가도 더 방사를 해주고 환경이 적당한 데다가 별도로 또 뿌려서 새로운 서식지를 점점 더 늘려가는 거. 수명을 다한 비단벌레는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됐던 금동 말안장 뒷가리개 등 신라시대 유물 복원품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화창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오후에는 봄비 치고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에 따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내일 저녁까지 내릴 텐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의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지역 5도, 서부지역과 남부지역 7도, 성판악 3도 보이고 있고요.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은 15도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로 일겠는데요. 제주도 해상에도 벼락을 동반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 수요일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 전복된 제주선적 어선의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통영해경은 사고 해역에 선박 27척과 항공기 5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제 아침 6시 반쯤 통영 남쪽 해상에서 제주선적 옥돔잡이 배가 뒤집혀 선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이후 한림항에는 현장 지원 상황실이 설치됐고 제주도는 실종자 수색과 유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김황구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윤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을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조속한 고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달한 제주 방문 등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제주를 방문해 지역 민심을 듣고 제주 지역 공천 방향성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제주공항 항공기 테러 글을 올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한소희 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됐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제주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탄다고 얘기하자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690여 개의 행정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를 조사해 제주도를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했습니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12점 높은 85.3점을 받았는데 1,700여 개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맞춰 제주형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을 받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늘어나는 출력 제한을 비롯해 전력 계통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신사업 발굴과 도내 기업 육성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17일까지 전기차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전기차 서포터즈는 올해 말까지 활동하며 배정된 충전소를 모니터링하고 전기차 관련 정책 개발과 홍보 등에 참여하는데 연간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충전료와 활동 물품 등을 지원받습니다.
모집 대상자는 전기차와 개방형 충전기를 이용하는 도민으로 오는 17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